로봇을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세계적으로 만드는 네. 곳이 한, 뭐 한 몇 군데 연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99.9%의 로봇은 각자 자기 기능을 하기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형 로봇이 이제 자꾸 얘기 드는 건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눈에 많이 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로봇들은 목적이 있어요. 뭐 청소 로봇, 무슨 뭐 물건 치우는 로봇, 날리는 로봇 있는데 인간형 로봇은 다목적 로봇입니다. 인간형 로봇한테는 뭐 춤도 추게 하라면 춤도 추게 할 수 있고, 뭐 걷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눈에 많이 잘 띄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로봇은 사람처럼 생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기 목적에 맞으면 되고, 단지 우리가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는 목적은 그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아, 이런 로봇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더 현실적인 이유는 로봇이 아까 강연에도 얘기했지만 비구조화된 공간 속에서 사람의 환경 속에 그대로 들어왔을 때 활동하기 가장 적합한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똑같은 뭐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인간형 로봇을 하고 있죠. 그러나 로봇은 뭐 꼭 인간형이 필요는 없고 꼭 손가락이 꼭 다섯 개일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고 팔이 꼭 두 개일 필요도 없고 꼭 다리가 있을 필요도 없고 편리하게 목적에 맞는 거죠. 댓글 중에 이제 로봇이 이렇게 딱 직접 눈에 보이니까 작동시켜달라 이런 요청도 되게 많아요. 아, 네. 네. 이게 뭐지? 마지막. 이게 뭐 걷진 않지만 이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거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못 봤죠? 이건 배터리고. 아, 네. 저도 못 봤는데요. 네,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 손인데 이거 보면 이제 이게 피부이다 하고 닦기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사도 이렇게 손가락 따로따로 움직여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악수도 잘 합니다. 자, 한번 손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오. 네. 오죠. 네, 느낌이 딱 오네요. 느낌 오죠. 느낌이. 네. 손 모두 그냥 잘 이렇게 네. 이렇게만 돼도 이렇게 네. 한번 대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카메라 보기 되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핸드폰도 한번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면. 네. 핸드폰 하고 안 떨어뜨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